오늘은 12월 14일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3절이에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지혜자를 얘기하는데 재판을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을 받는 상대방이 낯을 보니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을 할 때 아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이 아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재판해 주는 것, 판결해 주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게 봐주는 것,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를 잘해주는 것, 판단을 잘해주는 것, 재판을 잘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내가 조금 이 사람을 안다고 해서 유리하게 해주는 게 정의가 아니잖아요. 온전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공의요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개인의 친분과 제 개인의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건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판단은 말씀을 통하여 판단하셔야 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과 위반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해야지 내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건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돼. 그런데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다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것들을 판단해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이에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 얼핏 보면 대충하는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맞는 딱 맞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에 맞는 바른 말, 정확한 말, 정직한 말이 참 지혜로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적당하고 좋은 말 하지 않고 바른 말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췄을 때에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적당하고 바른 말로 교훈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지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정의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네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번에는 어떤 얘기하냐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상처를 주던 기분 나쁘게 하던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이를 갈면서 똑같은 말로 똑같이 상처 주는 말로 보복하지 말아라 이 말. 이건 보복 금지야.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 보복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자다. 미련한 자는 한 대로 보복한다. 저 사람이 내게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도 기분 나쁘게 한다. 저 사람이 내게 상처 줬으니까 나도 상처 줄 거야. 이런 보복의 마음은 미련한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보복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할 수가 없어. 더하지. 덜하지도 않아. 더해. 내가 기분 나쁜 만큼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더해. 그러니까 온전한 보복을 할 수가 없어요. 보복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픔을 겪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혼내든지 나를 위로해 주시든지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걸 믿고 따르는 게 지혜자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성도들끼리는 서로 욕하고 싸울 일이 없어야 돼요. 항상 누군가가 시비를 걸더라도 당하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그걸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 네가 아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조금 더 누워있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른 사람의 밭을 보니까 그 밭이 늘 황폐해 있는 거야. 그래서 지혜자는 깨달아요. 아하, 게으른 사람들은 가난해지는구나. 게으른 사람들은 망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부지런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건 뭐냐면 현실에 있는 하기 싫어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안 하면 앞으로 나는 거둬들일 곡식이 없어 라고 미래를 보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보니까 부지런한 거다. 게으른 사람은 미래를 못 보니까 지금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미래를 못 보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게으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지런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